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이번 13회 스카이프 튜브에서는요, 해피 제이미님을 모셨어요. 미국 미네소타에 살고 계시는 해피 제이미님 채널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해피 제이미님 채널입니다. 벌써 우리 초보 유튜버들의 수다방에서 참여하신 거 영상 올려주셨고요. 우리 가장 최근에 올리신 동영상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베트남인 에그 커피를 만들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Okay, Jerry, what do we need to do for starting this coffee, making coffee? Yes, this is Vietnamese egg coffee. It's very, it's like a very Instagrammable drink in Vietnam right now. It comes from the mid-1900s. There was a shortage of sweetened condensed milk in Vietnam. 베트남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해피 제이미님 채널에 가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이미님과의 인터뷰에서요. 한국 남편과 외국 남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이미님이 이렇게 저기 성격이 자유분방하시고 또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한국 가서도 거의 1년 있다 오셨죠? 저희 사랑이랑 저랑 7월 달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행 가시고 요 며칠 전에도 또 시카고 다녀오시고 이렇게 개인 시간에 대해서 남편분은 뭐 컴플레인 같은 거안 하세요? 전혀 아, 전혀 그래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어떤 신조가 있냐면 와이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와, 저기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엄마가 행복해야 이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오케이. 근데 너무 무리가 되는 건 노.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스카이프튜브 시청하시는 한국인 유튜버 친구 남편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아내의 행복이 곧 가정의 가정의 행복이다. 네, 행복이다. 맞아요. 우리 스테파노, 저기 우리 남편도요. 나는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다 행복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알아요. 네. 저도 아는데 그게 안 돼. 우리 두 남편은 그걸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사님은 아마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것 같아. 머리로만 알고 그렇죠.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조금만 더 질문을 하자면 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사님 같은 경우는 나 불편해. 그렇죠. 네가 당신이 조금 더 그렇죠. 해. 예, 이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불편하기 싫으니까 내가 편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저도 편하려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죠. 저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은 지금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순정하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요. Alexa, turn off. 무섭다. 저 지금 무서워. 괜찮나요? 네. 턴 오프 할때 엄청 무서워요. 그 얘기 듣고 안 들었다가는 가서 그냥 쥐어 패버릴 것 같아. 아니, 제 옆에 그 이렇게 말하면 켜지는 게 있는데 실수로 켜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고 AI구나, 알렉사. AI. 오케이. 유튜브 홈이구나. 아, 저도 있어요, 내가 그거. 이거. 알렉사, turn off. 네, 됐어요.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줄 구글홈이죠? 알았지. 아니, 구글홈이죠, 그거. 네, 구글홈. 말, 예, 저도 있어요. 그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아, 그 이름을 내면. AI.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맞아요. 있어갖고 가끔 가다가 쥐가 막 말을 해요, 혼자서.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예, 그래서 저희 저도 여행을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남편이 일을 하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혼 초기에는 아 미안하다 그래서 저도 참고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생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혼자 갈게. 우리 친구들이랑 혼자 갈게 그랬더니 아 그러라고 그러면서 네. 나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못 가고 있으면 그게 내가 참 불편하다. 나는 네가 거기 가서 재밌게 지내면서 행복해하면 나 그게 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막 다니는 거죠. 아무튼 얼씨구나 하고서 다니는 거지. 두 분 남편은 와이프의 자유 시간에서 최대한 그 저기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네. 네. 보장해주고 그러는 거네요. 네. 네. 아. 저를 인정해주는 거죠. 저를 나의 개인 삶은. 삶을 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네, 저도요. 예. 그렇죠. 한국인 남편들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네. 우선 나부터. 자, 그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이미님과 제 남편은 아내의 삶을 존중해 주는 아주 그런 좋은 남편. 이었는데요. 우리 제가 보기에는 한국 남편분들도요. 요즘 많이 바뀌셔서요. 정말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내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이 그렇게 될 거고요. 왜 제가 말을 더듬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 남편과 한국 남편의 한 가지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스카이프 튜브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해피 제이미님, 오늘 사회로는 미싸님, 그리고 패널로 땡큐 연어씨의 연어님, 그리고 저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차오차오.